유이산 정성사입니다. 백두대간 11번째 구간으로 괴방령에서 작점고개까지 17km를 8시간 5분 산행한 영상입니다. 괴방령서부터 산행 시작합니다. 예적이는 남력 상인과 유생들이 추풍령을 가지 않고 이 고개를 통해서 한양 다니기를 좋아했대요. 해발 310m. 현재 시간 9시 50분. 335봉을 지나서 한 3-4분 오니까 임도가 하나 나오네. 아, 10분 경과 지점이에요. 계속 능선길을 오릅니다. 20도 정도. 12분 만에 405봉을 올라와서 내리고 16분 만에 첫 봉인 418봉을 통과해요. 20분 경과 지점인데 첫 봉인 418봉을 넘어서 한 30m 안부를 15분 경과 안부를 걷고 있습니다. 한 70m 정도 고갯길을 지금 지나고 있네. 많이 내려갔다. 35분 만에 420봉이 올라왔어요. 420봉을 지금 막 출발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 힘들어. 385봉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한 40m를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360봉에 올라왔어요. 미호가 하나 있고 418봉까지 꼭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14분 지금 550봉을 경유하고 있어요. 저 앞에 우리가 올라갈 봉 1시간 18분 570봉 통과합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바위 조그만 게 있어요. 해발 600서부터는 돌 섞인 길이에요. 조그만한 바위. 암릉도 좀 있고 640능선을 지금 걷습니다. 1시간 30분 경과. 여기 아마 가성산 아닌가 싶은. 1시간 30분 만에 해발 710m 가성산 직전봉에 올라왔습니다. 이 봉우리 북쪽으로 지금 내려갑니다. 우리가 올라온 괴방령 쪽인데 지금 잘 안 보이네. 1시간 40분 경과하는 가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가성산 정상에 와 있어요. 왔는데 여기가 지금 해발 710m고 1시간 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종전에 가성산이라고 얘기한 건 잘못되고요. 1시간 43분 걸려서 710m의 가성산 정상에 와 있어요. 세면바닥으로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가성산에서 바라본 앞으로 갈 백두대간입니다. 추풍령 쪽이죠. 가성산 정상에 있는 구석이고 이쪽으로 하산합니다. 북쪽으로 내려가는데 굉장히 경사가 심하군 그래요. 급경사를 막 한 30-40초 내려오니까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급경사가 계속되네. 자, 아주 급경사에 바위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한 4분가량 급경사를 내려오면 640 정도의 능선길이 능선을 한 1분 걷다가 또 30도 정도의 경사길 내려 가성산에서 100m가량 내려왔는데 아직도 계속 급경사예요. 가성산에서 165m를 내려온 지금 해발 555m 안부를 지나고 있어요. 540까지 내려왔네. 525까지 내려왔어요. 2시간 525에서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2시간 7분 경과 해발 585m. 2시간 12분 경과 615봉을 지금 가고 또 계속 내려갔다가서 자, 우윗봉아리로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앞으로 갈 능선 2시간 18분 경과 편안한 능선길 계속 걷습니다. 570 능선길은 계속되네. 시원한 숲길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아주 한동안 가네. 2시간 30분가량 걸렸어요. 역시 편안한 능선길이 계속됐습니다. 2시간 30분 경과 600급 평지서부터 이제 약간 오르기 시작해요. 610 장군봉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2시간 35분 여기 장군봉이 아닌가 싶은데 610봉 네, 잠깐 휴식을 취합니다. 2시간 43분 만에 헬기장에 왔는데 여기 해발 645m 2시간 45분 655m에서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안부에서 2시간 48분 670 암릉이 조금 있고 그래. 2시간 50분 700 해발 2시간 53분 700 헬기장 700봉 밑에 왔어. 735 지금 누리산에 올라와 있어요. 네, 저 밑에 아마 추풍령 있는 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추풍령에서 남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저 밑에 마을이 하나 보이고 경부고속도로가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누르이산은 누리항산, 누릅산, 선계산이라고도 불리워진답니다. 연달아 세 번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누르이산 정상입니다. 여기가 누리봉입니다.
자, 이 누리봉까지 지금 3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저 앞에 지금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흰내가 보이는데 내리갈봉우리고 누리산에서 뒤돌아보는 가성산이에요. 누리봉 바로 밑에 있는 헬기장, 누리봉 밑 두 번째 헬기장이에요. 풍령으로 내리가는 길은 경사가 좀 심해요. 누리산서 경사가 심해요. 해발 535m 추풍령 가까이 왔어요. 바로 포도밭을 지랍니다. 아, 추풍령을 지나면서 지금 추풍령 노래를 부르고 있네. 네, 경부고속도로와 지금 대관지 묘소 있는 데를 통과하네. 아, 뒤돌아본 누리산입니다. 묘지에서 우측으로 내려가요.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구름도 쉬어간다는 추풍령제 지금 가까이 있는 포도밭, 앞에 있던 포도밭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아주 그 마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있고 터널 바른 쪽으로 저쪽에 경상북다라고 쓴 저기가 추풍령 휴게소 있는 쪽입니다. 추풍령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분기점인 동시에 금강과 낙동강의 분수령이기도 하죠. 또 1970년 7월 7일 우리나라 최초로 개통된 경부고속도로 428km의 중간 지점이기도 합니다. 김천 지금 방막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저 충청북도 표지색 있는 대로 이 표지석 앞에서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당마루 지금 아마 공사 중인 모양이 포도밭 옆으로 지금 달라붙습니다. 해발 240m의 추풍령을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추풍령 준공 기념탑과 추풍령 휴게소가 여기 보입니다. 조그만 바위 수렙지대가 나오는 20분 만에 375m에 있는 채석장에 와 있어요. 채석장에서 우리가 올라온 길 이쪽입니다. 이거죠. 저 앞은 누리산. 해석장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앞으로 갈 봉우리에 390m의 해석장 봉우리입니다. 이 금산 정상이고 철망을 해놨죠. 이제부터 급경사를 내려갑니다. 뒤돌아봤어요. 한 45도 정도 되는 경사길이 계속됩니다. 3시 37분. 요 가운데가 길인데 짧지만 바위길도 걸어요. 뒤돌아봐 경사는 끝났고 평탄한 잡목길을 걷습니다. 325m까지 내려갔다가 3시 40분 345봉이 올라옵니다. 저는 능선길이었고 여가 지금 355봉이네. 3시 46분 내려가요.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얕은 봉우리 옆에 묘가 하나 있고 360봉이야. 350길을 걷는데 여기도 또 묘가 하나 나와. 이 길이 아주 찰나 있어요. 둥그스름한 조그만 바위가 나와. 3시 57 380을 걷고 있는데 앞에 520봉이 보이는 거. 380봉에서 내려갑니다. 375 능선에 걷는데 여기니까 바위가 조금 나왔구만. 물을 언니 아침에 끓여서 넣었는데 한 병이 슬픔 빠지는 거야. 502봉으로 올라가는 솔발길은 좋아요. 4시 7분 가끔가다 쬐그만큼한 바위들이 나와요. 502봉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450 오르고 있어요. 지금 502봉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잠깐 휴식. 502봉에 올라갑니다. 어디서 가야 될 거니? 너 혼자면 되잖아. 502봉이야. 여가 502봉 고동이 정확하게 맞네. 502봉에 올라왔습니다. 한정이 아래 높지요. 물어본 거. 물어본 거. 또 쏴버렸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봐요. 꽁둥이야. 비슷하게 이런 게. 465봉쯤 되는데 오르고 있어. 465 능선을 내려갑니다. 오위치신 묘를 통과하는 475봉인데 525봉 이후에는 아주 편안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왔어요. 왼쪽으로 꺾으면서 경사가 좀 있네.
사기점 고개인가? 400에 있는 고개를 하나 넣어서 사기점 고개를 지나서 415 얕은 봉우야 455봉이 오릅니다. 455봉이 올라서 좌로 490 능선에 올라오네. 자, 505봉이요. 또 내려갑니다, 왼쪽으로. 자, 여기 올라서는 오른쪽으로 또 내려가네. 작점 고개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길은 아주 하네요. 우측으로 묘함산이 보입니다. 인도가 하나 나옵니다. 인도에서 저기 바로 왼쪽으로 리본 따라가야겠네. 백두대간 길은 여기서 저 알로 내려가서 연결되기 때문에 390 임도 지금 따라서 갈 거예요. 임도를 따라오다가 좌측 능선으로부터 400 바로 또 임도하고 연결되네. 계속 임도를 따라서 갑니다. 임도에서 우측 능선으로부터 450 그냥 작전 고개 같은 이 내려가. 작전 고개는 아니고 왼쪽으로 여기까지 임도가 붙어 있네. 아, 이 대간길 35도 정도 경사길을 들어서 올해 20봉을 420봉을 내려갑니다. 작점 고개 바로 천 봉어리인데 야트막한 봉어리. 위에서 지나왔던 도로를 뒤에 건너갑니다. 다음에 올라갈 백두대간길 철길 옆으로. 우측으로 산이 보이고 저 아래 지금 우리 버스가 저 길 고개에 서 있네. 자, 여기 내려오다가 이쪽에 다시 도로로 나가는데 조금 질러오는 거면 등산. 왼쪽으로 있는 이 고갯길은 뭐야, 리본이 많이 달려있네. 길 오른쪽으로도 큰 건물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 한번 다시 보죠. 우리 내려온 데가 경북부 네트워크 서비스센터 나남산 중계소. 요 밑으로는 한국통신 상주. 다 내려와서 3시 25분 여기서 씻습니다. 개울물이 좋지 않네. 능치쉼터가 있는 여기에 대간길 리본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네. 능치쉼터. 여기 경상북도하고 충청북도의 경계인 여간 능치쉼터인데 요 고개인데 요 고개에 올라가기 전에 요쪽에 보면 여기 내려가는 길이 전신주하고 차량 진입 금지라는 표시가 있는 그 바로 뒤에 보면은 리본이 많이 달려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길에서 왼쪽으로 지금 도계인 그 고개 능치쉼터 있는 작전 고개 능치쉼터에서 여기서 그저 왼쪽으로 먼저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는